이 고추는 2024년 1월 30일에 EC가 표면 EC가 수분 46.5% EC가 2.88. 그러면 여기 이제 바닥에 한 중간 정도 내려가서 EC를 다시 보면 수분 46.7% EC가 2.33. 밑에서 올라온 건 아니냐, 사람이. 올라온 거 아니지. 위에서 준 거죠. 그러네. 예, 위에서 주가 들어간 거죠. 그게 과다된 거죠. 2.2. 저 바닥이 이 수분이 58.6% EC가 2.22. 그러면 얘가 어디에서 잘못됐는 거 봐야 되거든요. 자, 여기에서 절간이 땀박땀박 올라왔거든요. 그럼 이상이 없었거든. 그럼 언제 있나? 요 중간 지점부터 여기까지도 이상이 없었다는 거죠. 그럼 요 부분에 가서 이제 비록 과다가 돼가 요거만큼, 짧아지고. 예, 요거만큼. 그럼 요 마디가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네 마디, 다섯, 여섯 마디가 완전히 짜버려진 거죠. 그러니까 고추가 달려 있고 그거 익을 때까지 이제 그 비록 과다를 못 푸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보면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네 마디, 다섯 마디, 다섯 마디에서 일곱 마디가 장이 일어났어요. 그럼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여기까지는 고추가 착가가 잘 됐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급격히 달라붙었죠.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네 마디, 네 마디. 그럼 여기서 보면 여기서 갑자기 급격히 줄어들죠.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네 마디, 다섯 마디. 다섯 마디가 지금 쪼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원인은 이시가 올라간 거죠. 한번 들어줘보이죠. 그때는 비료를 한 포씩 이었죠. 예, 그래 한번 들어보이죠. 한 포씩 이런 막 갖다 이었죠. 예, 비료가 이어서 그런 건지. 땅에서 이게 우리가 줬던 게 여기에 저 줬던 그 우리가 저 유기물 이게 그저 왕겨라든지 뭐 들어간 게 있잖아요. 팽왕겨 깬 겁니까? 톱밥, 톱밥. 톱밥이야. 그럼 지금 여기까지 들어가도 뿌리가 안 나와요. 뿌리가. 그러면 얘가 지금 얘가 얘가 너무 많아가지고, 톱밥이 많아가지고, 얘가 질소분을 먹어버릴 수 장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하우스에 들어왔을 때그 가스 냄새 안 나던가요? 퇴비 냄새. 그런 게잘 모르겠던데. 그건 못 느꼈어요. 여기서, 이거 이제 톱밥이 발효될 때, 계속 그걸 다 먹어버리거든요. 그럼 이렇게 파도 지금 뿌리가 안 보이잖아요. 뿌리가, 싱싱한 뿌리가 안 보이잖아요. 이래 파면, 근데 세력이 약해, 예, 그러니까. 싱싱한 뿌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럼 지금 이제, 여기 지금 계속 파고 들어가잖아요. 파고 들어가는데, 뿌리가 나왔다 말라 죽었어요. 여기 나왔거든요. 여기 나왔는데 말라 죽었다는 거죠. 그럼, 비료가 독하다는 아, 그, 아니, 비료가 독한 것도 일부 있지만은, 얘그 톱밥이, 발효되면서 장애를 주고 있다는 거죠. 이거 처음에는 이상이 없었거든요. 톱밥이 발효되기 전에는. 톱밥이 발효되기 전에 이상이 없었다는 거죠. 톱밥이 근데 아까 그 두동이는 얘는 똑같이 이었거든. 양은 양은요? 평수 계산해 갖고 내가 양을 이었으니까. 그럼 비료도 똑같이 준대요. 그러니까 비료도 같이 이었고 했는데 그런데 단지 초저녁 온도가 네. 저하고 얘하고 차이가 아까 내가 2도 3도 난다니까. 저쪽이 온도가 좋고 얘는 온도가 낮고 그랬어. 여기 21도면은 저 여기 이식값이 여기가 여기가 이식값이 훨씬 높게 나오니까. 그리고 여기가 예를 들어서 저녁 온도가 21도면은 아까 첫 번째 봤는데 거기는 23도, 4도 돼, 온도가. 아, 이불 덮을 때 보면. 온도 차이는 물론 있는데, 여기가 문제점이, 예, 이동이, 과거에도 비료가 땅에 많이 차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수도 과거, 있겠네. 전작기에. 전작기에서 넘어온 비료 때문에, 장애가 일어났다. 전작기에. 그러면 작년에 여기에 그 고추를 했건, 가지를 했건, 뭐 수박을 했건, 거기에서 왔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그 이파리가 불난 것처럼 탔잖아요. 예. 그럼 여기까지 탔다는 거죠. 그럼 왜 탔느냐, 이런 조건이죠. 그러면, 땅 속에서 그 뿌리가 뻗었다가, 뿌리가, 이 씨가 이 정도는 장애가 없습니다. 토마토에서 뭐, 10까지 가도, 9까지 올라가도 이상이 없었는데, 자라고 있었는데, 그럼 이 고추라고 이 씨가 그 뭐, 지금 뭐3.5 된다고 해서 장애 있나?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주목하고 우리가 봐야 될 일은, 이렇게
이파리가 불이 난 것처럼 이렇게 타고 있다는 거죠. 네. 그거는 토양의 그 우리가 톱밥 유기물을 준 게 발효되는 시점하고 관계가 있지 않느냐. 여기 유기물이 우리가 그 발효되는 시점. 이 톱밥이나 이런 거 쓸 때는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작기 끝나자 말자 그때 바로 이어가지고 미생물을 가지고 부숙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 밭에 들어와가지고 부숙이 되고 있다는 거죠. 왔을 때 최대한 빨리 부숙해야 되는데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미생물 발효. 그래서 요 부분을 아마 좀 풀어내야 되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미생물을. 요 부분만 바로 잡으면 되겠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보면 우리가 저 톱밥을 주는데 왜 질소 부족 칼이 가다가 될 거죠. 톱밥이 발효되면서 계속 그 질소를 묶고 있다는 거죠. 유기물 그 질소분하고 무기물하고 그 미생물이 먹고 가스를 발생한다. 방구를 낀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이 시간 오빠가 비료를 더 줄 수가 없잖아 여기는. 그 비료를 주라 소리도 아니에요. 비료도 주도 안 되고 지금 요건 보면 비료 과다해요. 물밖에 못 주네요. 예, 물밖에 안 주고 그 연면시비나 한 번씩 도와주는 그 정도 이상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그 진하고 노랗고 이 두 가지 동시에 돼 있거든요. 이게 보면 진하고 노랗고 심줄이 노랗잖아요. 갈이 가다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시가 2점 몇 되고 이러는데 비로 줘야 되는 말아야 되거든요. 이 바닥에 한번 보면 이 표면 이시를 여기 한번 보면 되겠죠. 4.0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가까이 저 여기에 보면 이제 그 표면 이시를 볼 수 있겠죠. 조금 더 한 5cm 넘게 들어갔으니까 3.3. 지금 그래도 비료가 많네. 그렇죠. 비료가 지금 이 밭에는 과다가 된 주 원인이 못 먹게 된 원인이 톱밥재가 가스를 발생해서 뿌리를 상하게 만들어서 비료를 못 먹게 만들었다. 그것도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작기에서 비료가 많이 넘어왔다. 그래서 그걸 아마 감안해서 보셔야 되겠다. 저쪽 그저 현풍 쪽에 있는 것보다 요 얘가 좀 더 심하잖아요. 가리가다가 더 심해. 그럼 요게 노랑이 되면 전 다 가리가다라고 계속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게 제주도 밀감하고 똑같아요. 제주도 밀감 요렇게 돼요. 가리가다가 되면 그거 동일하다. 그래서 지금 푸는 방법은 연면 시비 해주고 맹물 그리고 전에 요거 저 불 났을 때 덮으라 그랬잖아요. 이불 덮어가지고 낮에 햇빛을 보여주지 마라. 지금 여기에서 보면 요 생장점을 보면 질소는 먹어야 되고 질소는 먹어야 되고 낮에 공기는 덮어야 되고 질소는 땅으로 주지 말고 그럼 연면시비로서 요소를 주고 요소를 한 번씩 주고 그 다음에 낮에 이불을 한 번씩 고온에 덮어라. 그래야 풀린다. 그래야만 땅에 있는 가리비료는 식물이 먹어야 되지 없앨 수 없다는 거죠.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린 칼라 설탕 요소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